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양반집 딸 가희와 종의 아들 부금. 둘은 커가면서 서로에게 이성을 느끼지만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 고뇌한다. 한편 둘의 사이가 소문나면서 가희의 혼담이 깨지고 가희의 부친은 충격으로 쓰러지고 만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가희와 부금은 고향을 등지고 가정을 이루지만 정혼자의 고발로 결국 체포되고 만다. 어디 하느냐? 내 근처 연놈들을 끌어내자고. 여보. 죄인들은 듣거라. 양인 윤가희와 산호 부금은 반장의 법도를 무시하고 서로 간통하여 자식까지 두었다. 이는 혈통의 맥을 쳐버리고 강상의 윤리를 더럽힌 짓이니 가장 불용맞심하고 패악무도한 죄가 아니더냐. 사람이 사람을 은혜하며 태생에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 죄가 있다면 은혜하는 이와 다른 신분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허허! 저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오. 어차피 죽을 목숨 각오가 되어 있어! 독한 것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니. 내 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죽음보다 더한 형벌을 내려야지요. 그럼 어찌하면 되겠소? 사랑 타령으로 자신의 죄를 미화하고 있으니 반상의 도를 어기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만. 세상 사람들은 너와 네 아비를 부정하라 하는구나. 허나 이 애미에겐 너와 네 아비가 세상의 전부인지라 그럴 수가 없구나.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진 않을 것이야. 미안하다 그만. 아씨! 유모! 둘이 멀리 가셨으면 잘 사셔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우리 그인 어떤가? 무사한가? 곧 형이 떨어질 듯합니다. 이걸 우리 그에게 전해주게. 아씨. 죄인 부금은 듣거라. 네 본분을 잊고 상대를 희롱한 자 죽어 마땅하나. 권장 백대와 3년 도형에 처하노라. 제 처와 아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처자식이라니. 이놈아, 간통하여 자식을 좀 두었기로서니 어찌 부부를 할 수 있겠느냐. 사또, 저희가 비록 신분이 다르긴 하나 하늘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까지 두었습니다. 헌데 어찌 간통이라 하십니까? 그래도 이놈이, 형이는 뭐하느냐? 당장 저놈을 쳐라! 예. 당장 칠합신다! 예. 아. 여보.
저놈을 당장 도영지로 내치거라. 다음은 저인 윤가위를 대령하라. 예. 죄인 윤가인은 외인 촌으로 내쳐 외인에게 시집 보내도록 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인의 신분으로 천한 노비와 살을 섞었으니 이젠 양인으로도 천인으로도 살 수 없는 놈. 그러니 외인에게밖에 더 보내겠느냐? 이에 모두가 강상의 윤리를 해안주니라. 강상 윤리를 따지면서 어찌 지아비가 있는 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낸단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절 죽여주시옵소서. 내 인형! 더러운 입으로 지금 내게 강상의 유기를 따지게 되느냐? 처녀를 당장 외인 추로 내치거라! 예!